안녕하세요. 실험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앞에 준비한 내용 잘 보셨나요? 앞에 준비한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9700K를 스톡으로, 그러니까 전혀 오버클럭하지 않은 기본 올코어 부스트 상태 4.6이에요. 그 상태에서 메모리 클럭만 바꾸는 거예요. 2666 기본이죠. 거기서 3200 그리고 3600 마지막으로 4000까지 메모리 클럭을 올려가면서 얼마나 게임 프레임이 바뀌는지 세 가지 게임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디비전2, 그리고 3탈워커예요.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배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났었죠. 평균적으로 거의 램오버 할 때마다 단계마다 5%에서 10% 가까이 팡팡팡 프레임이 띕니다. 이 디비전이나 삼국지 토탈워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은 평균 프레임은 거의 안 늘어났어요. 하지만 어디서 차이가 났나요? 최소 프레임, 그러니까 1% 프레임 평균을 냈는 거 있죠. 그 낮은 거, 스터트링 현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프레임이 팍팍 밑으로 처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보이시죠? 클럭이 봐요. 평균 1%가 74였는데 여기서는 78이잖아요. 여기는 68이었는데 여기는 81이고, 그러니까 최소 프레임이 꽤나 많이 올라갔다. 여러분이 왜 프레임 방어 프레임 방어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특히 레이싱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 그 프레임 방어는 이 메모리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자주 하는 말, 9700을 갈 때는 웬만해선 Z보드를 가달라. 노멀을 쓰던 K버전을 쓰던 CPU 오버를 하지 않더라도 웬만하면은 Z보드를 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하는 게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보신 것처럼 최소 프레임 방어가 증가한다. 평균 프레임도 게임마다 올라가요. 특히 방금 전에 보신 최적화가 좀 덜 된 게임들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 CPU가 놀고 있는데 그래픽카드도 놀고 있어요. 이런 게임들 있죠. 그런 게임들을 크게 영향을 줘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요. 그래서 최소 프레임 방어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오버워치를 하든 배틀그라운드를 하든 웬만하면 해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롤에서도 차이가 나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이유는 예전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어요. 당신이 그냥 싼 보드를 사면 안 되는 이유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렴한 B360 보드는 보통 그 전력 공급량이 75W 혹은 125W 정도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9700 노멀이나 9700K 같은 경우에는 별다르게 전력 제한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성능을 뽑아낼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전기를 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보드가 공급해주는 전기가 적어서. 여기에 이 영상 꼭 보세요. 이 영상 17분에 보시면은 클럭이 저하되는 게 보이죠. 원래 부스트 클럭 4.6이 유지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뭐 4.4, 4.5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게 보일 겁니다. 17분 한번 보세요, 이 영상. 이런 식으로 저렴한 보드에서는 클럭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9700 노멀, 오버가 되지 않는 9700을 쓰더라도 Z보드를 조합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램오버 영상은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 영상 중에 2070S에 맞는 가성비 CPU라고 하는 영상 있죠. 이 영상 보면은 이 영상에서 똑같은 게임으로 9700 램오버 안에서 체크한 게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프레임이 똑같아요. 똑같죠? 램오버 안 한 9700 지금 찍었는 거나 그 당시 찍었는 거나 배틀그라운드는 찍었는 리플레이 위치가 달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디비전이나 성구지 투타워는 똑같습니다. 저는 페이크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믿으셔도 되고 제가 정리하는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램오버 할 때마다 특히 처음에 2666에서 3200으로 올릴 때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처음에 얼마 차이 납니까? 20프레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쓰는 삼성 메모리 껌딱지도 3200원 다 들어가요. 저렴한 Z보드에서도요. Z370 Pro A라든지 아니면 Z390 UD 듀얼 에디션 같은 14만원짜리, 16만원짜리 보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램오버 3200원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만큼 프레임을 뻥튀기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올린 수준이죠. 이 정도면 10%를 뻥튀기해줬어요. 배틀그라운드는 물론 뭐 디비전은 그렇게 확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디비전2도 보면은 최소가 얼마 올라갔어요? 최소 프레임이 14% 가까이 올랐어요. 여러분이 그 얘기하는 최소 프레임 방어가 꽤나 많이 오른 거예요. 삼국지 토탈워도 따지고 보면 이게 73에서 76으로 올랐잖아요. 아니, 3프레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100분위로 바꾸면 4, 5% 정도가 증가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적게 차이나는 게임이든, 뭐 많이 차이나는 게임이든 차이가 없을 수는 없고, 최소 프레임 방어를 잘해주고, 평균 프레임도 올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웬만해서는 9700에서는 Z보드를 조합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 영상이 있습니다. 추가 영상은 제가 올리진 않고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안 궁금해요? 그러면 신성조님, CPU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9700 노멀 클럭, 부스터 클럭이 4.4인 거 아시죠? 올코어 부스터가. 예, 4.4, 그리고 오버클럭한 9700K. 국민 오버가 4.8에서 4.9입니다. 그 상태를 비교한 겁니다. 무려 10% 이상의 클럭 차이가 나죠. 과연 100에서 프레임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이거 제가 맨날 죽는 영상만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한명 따는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자, 땁니다. 땁니다. 자, 가자. 잘 보세요. 저총좀잘 쏴요. 저격만. 그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근거리 싸움 못 하거든요. 자. 쟀어요. 노립니다. 연막을 피네요. 머리를 노립니다. 자, 하나, 둘, 리듬을 타서 빡! 한 방에 헤드샷.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프레임 한번 보세요. 평균 프레임 얼마 차이 납니까? 6프레임 차이 납니다. 최소 프레임은요? 4프레임 차이 납니다. 이게 심지어, 배그, 원이 한 3번 줄었을 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이상 플레이한 평균 프레임이에요. 10분 이상 했는데도 얼마 차이가 안 나죠. 클럭이 10% 이상 차이 나는데, 실제로 프레임 증가는 3%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2에서 208이니까요. 최소 프레임도 한3% 증가했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은 거죠. 그럼 또 다른 게임은 어떨까요? 아까 역량 적게 봤던 디비전은 어때요? 디비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비전은 없습니다. 평균 차이는 아예 없고요. 최소 프레임만 2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맞죠? 평균 차이는 없어요, 아예. 결과적으로 제가 두 번째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신성조가 견점 내줄 때 굳이 K버전 안 가도 된다고 자주 얘기한다. 9700 노멀 사라. 7만원, 8만원 세이브하는 게 괜찮다. 그 돈으로 보드를 업그레이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뭐 CPU 오버하면은 엄청 차이 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9700K 오버하면은 뭐 3600을 압살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9700K를 9700 노말과 비교했을 때 9700K가 국민 오버가 된 4.9 클럭이라 하더라도 평균 프레임과 최소 프레임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미미했고 만약에 9700K를 오버를 안 하고 썼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0.2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거보다 더 적게 차이 나겠죠. 그래서 7만원, 8만원 투자할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제 견적의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정리를 해봤을 때 밑에 요거 보시면 돼요. 2070 슈퍼 사용했을 때 똑같은 램 클럭에서 4.4를 넣었을 때는 202와 118, 그리고 108과 69였어요. 그리고 4.9를 넣었을 때는 208과 112, 108과 71. 평균 차이는
디비전은 아예 없었고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10분 넘게 플레이해야 6프레임이 차이 났습니다. 위에 램오버 있는 거랑 비교해봐요. 램오버는 20프레임 넘게 차이 나는데, 아니 이거는 왜 6밖에 차이가 안 나지? CPU 좋은 거 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거나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보드를 램오버를 할 수 있는 Z보드 사거나 아니면 XMP 메모리 사는 게 좀 더 현명한 거겠죠. 뭐 최소 차이도 위에서는 봐요.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처음에 2666에서 3200을 뛸 때 14프레임이나 차이 났습니다. 밑에는 4프레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예 디비전은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요. 자,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주로 추천하는 조합이 9700과 Z390UD 듀러블 에디션이었습니다. 9700F와 Z390UD 듀러블 에디션 이런 식으로요. 이해하셨죠? 물론 뭐 예산에 제한이 없다면은 더 높게 최고의 시스템 맞추는 것도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2070 슈퍼를 갖는 것 자체가 예산의 제약이 있고 어느 정도 가성비를 챙긴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가성비가 좋아질 겁니다. 혹시나 해서, 아 그러면은 3600 램오버 했는 거랑 인텔 램오버 했는 거랑 어떻게 다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3600대 비교했는 이 영상에서 9700은 램오버 안 했다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한번 보여드립니다. 일단 배틀그라운드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지역에서 리플레이를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밑에 디비전하고 선구지 토탈만 보면 됩니다.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아, 보시다시피 8에서 9% 가까이 9700K와 3600 썼는 게 요 3600 AMD 라이젠보다는 성능이 높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토탈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최소 프레임은 차이가 좀 나지만 일반적인 평균 프레임은 3프레임 차이로 여러분이 체감할 정도로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이 8프레임도 마찬가지고 이 3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체감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램오버클럭 한 9700K가 3600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그래요. 약간 우위에 있다면은 그냥 3600에 2070 슈퍼 가는 게 가성비는 좋겠네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어때요?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 제가 오늘 영상 원래 어제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새벽 3시 52분이에요. 낮에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지금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제가 이제 드디어 직원을 뽑았거든요. 영상 좀 더 자주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얼마든지 밑에 리플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